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뭐 하냐? 짐 빼려고. 뭔 짐을 빼? 장 본 거. 어? 장 본 거. 가시죠. 우리 그럼 이제 뭐 해요? 혹시 두 분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떠나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자주 있었어요. 1박 2일로. 거기서 뭘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1박 2일 뭐 이런 게 지금 뭐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아니 아니요, 지금 제대로 된 여행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자기 집, 뭐 여행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원주 홍계 그 저기 뭐야 서울을 벗어나면 여행 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야 내일 우리 집에 좀 공사할 게 있어서 와서. 또 막 그다음 뭐 여행이니 뭐니 불러가지고 떡볶이 만들어야 되고 뭐 짐 옮겨야 되고 뭐 그릴 세팅해야 되고. 가자. 어디 가는데? 어? 공주 산책 시켜야 된단 말이야. 공주, 일로 와 일로. 너무 무거워 형 이거. 손가락 잘리는 것 같아. 나는 공주 이게 니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공주 산책하니까 좋아? 좋아가지고 꼬리 흔드는 거 봐. 공주! 오 뭐야? 오 대박! 헐키 대박! 뭐야? 와 헐키 뭐야? 배틀 인 더 박스. 뭐야? 뭐야? 비스토어. 비스토어가 뭐야? 여기 지금 스토어라고 생각해. 뭐야? 가게 오픈했나 보다. 공주, 일로 와. 우리 여기서 이제 여행하면 돼요? 배틀을 떠야 되나 봐요, 형. 어? 배틀. 배틀을 뜬다고? 네. 길이 험난한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원주에 오신 거를 진짜 환영합니다. 아유.